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아, 우리가 지난번 녹음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힘드네요. 아, 이제 연초에 약간 텐션을 계속 높이려고 했는데 텐션이 좀 떨어졌네요. 네, 뭐 이번 회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1년 우리 책걸상 멤버들이 정말 좋게 읽은 책들 몇 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댓글 몇 개 읽죠. 재미 땡땡땡땡님, 정말 축하합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2,500이었는데 힘써주신 모든 분들, 출판사 관계자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책걸상. 요거 이제 성공 직후에 남기신 댓글인가요? 네, 맞아요. 방살롱 마당님, 펀딩 미스터리. 아, 텀블벅 다시 들어갔다가 화들짝 놀라서 일단 댓글 지웠다가 이젠 찐이다 싶어 다시 남겨요. 펀딩 성공 축하 축하. 이게 3천만 원 넘었다가 다시 또 내려온 일이 있었거든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네. 해피뽀숑님, 전 소심한 애청자이면서 후원자인데요. 3천만 원 달성했네요. 계속 들락날락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거의 무슨 관계자인 것처럼 네. 새로 고침을 여러 번 맞아요. 누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감동입니다. 네, 에듀님께서도 100% 넘었네요. 정말 감동입니다. 어제에서 후원 금액이 확 뛴 것 같아요.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아, 니에니에. 일주일 지나니까 좀 더뎌지는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여튼 이제 발 뻗고 자겠어요. 시즌4 이제 확정이니까 저는 좀 크루분들이 쉬었다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책 따라가기도 벅차기도 하고요. 보너스 방송까지 어찌 그렇게 알차게 하십니까요? 다 읽고 싶잖아요. 암튼 다들 애쓰셨고 파이팅입니다. 푸른밤님, 책보다 책걸상을 좋아하는 소심한 애청자입니다. 어린아이 둘 키우는 중이라 저의 취미생활은 다 고이 접었기에 6퇴 후 책걸상 들으며 잠드는 것이 제일 큰 낙이자 취미입니다. 더 이상 책걸상 못 들을까 조마조마했는데 너무 기쁘네요. 펀딩에 일조하고 나니 앞으로 더 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크루분들 늘 감사드려요. 네, 진희님 지금 현재 104% 달성했다고 축하합시다. 애청자들도 같이요. 시즌4 너무 기쁩니다. 유부만두님, 2400 넘고 목표까지 금방 안 채워지기에 JYP의 환원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이거 봐, 내가 안 될 것 같았어. 와, 그런데 되는군요. 속단 금물, 좌절 금물입니다. 여기에선 좋은가 봄님, 시즌 3 그동안 정말 애쓰셨어요. 덕분에 위태위태했던 저의 1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었어요. 많은 고민과 힘듦 속에서도 즐겁게 만들어주셔서 우주만큼 감사드려요. 올해 책걸상으로부터 받은 위로와 즐거움으로 내년에는 분명 더 힘을 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게 지내시다 내년에 뵈어요. 진심으로 고개 숙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라님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소액 후원자라서 마음 무겁고 내내 조마조마했는데 일찌감치 목표 달성해서 기쁩니다. 놀라운님 보여주신 후원자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JYP님, YG님 축하드려요. 근데 YG님, 아니 강민주님, 지금도 잘 나가고 앞으로도 잘 나갈 혼비님 계획에만 그렇게 신나면 어쩌나요? 다정이 그리 좋으시다면 다정과학 하시든지 YG님의 번외편 기대해봅니다. 아, 다정과학도 좋다. 다정과학 좋다. 아, 우리 지난번에 그 다정 소감에 여러 가지 이제 다정 뭐 독감, 다정 영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그때 그거 다정과학, 제가 다정과학 내면 추천서 써주세요. 네, 꼭 그렇게. 자, 강민주는 이제 YG가 식당 예약할 때만 쓰는 네. 닉네임이라는 거. 네. 혹시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JSHA 땡땡땡땡님, 경축 펀드 성공. 시즌4 막간에 YG 혼자라도 해주세요. YG 픽 플리즈. 아, 너무 죄송합니다. 네. 호똥맘님. 그 앞으로는 저 YG 혼자서만 읽고. 네. 나머지는 읽지 않고 하는 방송 이런 거 많이 기억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JYP는 그냥 저 숟가락만 얻는. 아니 마치 독자들 독지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네. 호떡맘님, 펀딩 조기 목표 달성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소장하고 푸던 상품들이 벌써 종료되어 소심한 후원만 하고 갑니다. YG님 하트 다섯 개 달아주셨네요. 네, 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꾸는 사과나무님, 이제야 후원했네요. 후원 금액 달성 축하드려요. 한 방에 몇 년치를 몰아들일 상속녀가 아니라 안타깝고
재력가가 아니라 아쉽고 어쨌든 시즌4 기대할 것도 없이 좋겠죠. 그냥 믿고 들을게요. 그리고님 강한 과학 이북으로 나오면 읽을 수 있는데요. 출판사가 강한 과학은 손 놨나요? 그리고 후원 조금 했습니다. 목표 금액 달성해서 계속 들을 수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아, 큰 글씨책 나왔어요. 큰 글씨책. 이북은 안 나오고? 이북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문학과 지성사에서 이북 내는데 약간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럼 그 표지 그대로 크게 나온 거예요? 네. 아, 지금 연초부터 지금. 아, 이 사람이 진짜. 아이보리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펀드 성공 축하드려요. 저도 다음 주 YG와 JYP 목소리 듣고 싶은데 정녕 안 올라오는 건가요? 흑흑 듣고 싶습니다. 웬디님, 와 경사났어요. 그동안 걱정은 왜 하셨을까요? 돈 빠져나가고 이렇게 신나기는 오래간만이네요. 두 분 진행장님, 박평 홍빈님 쭉쭉 가자.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댓글을 다 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펀딩 시즌 전후해가지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 오늘도 이제 그 네 권 다룰 건데 뭐 아까랑 같은 순서로 하죠. 뭐 박평님이 먼저 한 권 던져볼까요? 아 저는 그 김숨 작가 장편 소설 제비심장이라는 책을 추천을 하고 싶어서 골라왔는데요. 그 한국 문학에 대한 책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아 김숨 작가 얘기하니까 그 얘기 해달라고 지금 김숨 작가 책을 가져온 것 같은데 박평이 아니에요. 박평이 큰 평론가가 되셨잖아요. 네. 아 맞다 맞다. 네. 김숨 작가에 관한 평론으로 맞아요. 무지하게 큰 상이 든데 현대문학상 네. 평론 현대문학상 네. 현대문학상인데 그걸 받았는데 그걸 제가 알리고 싶어서 김숨 작가 책을 가지고 온 건 아닌데 아니,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연말이고 또 약간 책골상 소감기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축하한다 그러게요. 인사만 주고받고 현대 시청자들에게 알리지도 못했죠. 현대문학상이라는 게 어떤 그 위상의 상인지 좀 본인이 말하기엔 좀 쑥스럽겠지만 말씀 좀 해주시죠. 현대문학상은 굉장히 큰 상이에요. 그 오래된 상이고 그리고 그 한 해에 쓰인 작품들 중에서 한 편을 이제 선정을 해서 상을 주는 거라서 사실 굉장히 그 영예로운 상이죠. 평론가들 그 소설 부문 있고 뭐 평론 아니에요. 부분 있습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소설 시 평론 이렇게 세 개 부문이 있어요. 네. 그 제가 큰 평론가 이 박평의 위상을 제가 느꼈던 게 제가 그 윤고은 작가가 진행한 EBS 북카페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윤고은 작가랑 저랑은 아무런 접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박평 연우로 한번 들이밀어 보려고 아, 저 그 혜진 씨랑 친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보통 그 윤고은 작가 입장에서는 이제 혜진 박평의 두 가지 정체성이 나올 것 아니에요. 하나는 평론가, 하나는 편집자. 그리고 민음사에서 책까지 냈으니까 저는 당연히 편집자 박혜진 정체성이 먼저 호출이 될 줄 알았는데 아, 그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거죠? 딱 그러더라고요. 혹시 우리 사장님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사장님 들으면 안 돼? 아니 그게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네가 박평을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 현대문학상은 어디 저 현대그룹에서 상금 주는 겁니까? 현대자동차.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잖아요. 아, 정말 되게 진짜. 정신없다. 아. 식은땀이 나네요. 정말. 아니 현대자동차에서 상금 주면 되게 많이 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지. 그래도 아닌데 많이 줘요. 상금 많이 주세요. 네. 아 그리고 꽤 큰 출판사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현대문학이라는 출판사에서 현대문학이라는 하는 출판사에서 거예요. 네. 하는 거예요. 그 저 핀 시리즈인가 그 나오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어, 우리도 여러 번 그 집 책도 소개했었는데. 그 집 책. 네. 그 얘기를 막 길게 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게 제가 이제 상을 받았던 그 작품이 김숨론이어서 아마 그 얘기를 연상하셨는데 김숨 작가를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맞춰서 책을 냈지 않거나 아니면 소설집을 내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때를 못 잡았는데 작년에 제비심장이란 장편 소설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기존의 소설들보다는 조금 더 잘 읽히는 소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목소리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화자는 뒤로 확 물러서고 이야기들, 그 대화들로만 이루어진 었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조금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는 독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해 전에 동인문학상을 받았던 떠도는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인 강제 이주가 되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열차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목소리들, 대화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작품이어서 저희가 예전에 그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았던 작품 멘부커상 그 작품 이후로 제가 이제 선뜻 김수음 작가였던 소설들을 소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제비심장 같은 경우에 조선소에서 철배를 만드는 이야기예요. 근데 조선소에서 철배를 만들기 위한 어떤 모듈 중에 하나로 철상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큰 철판을 병풍처럼 이어 붙여서 하나 이제 철상자를 만들고 그 철상자를 수백 개를 붙여서 철배를 만드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철배, 그 철상자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예요. 근데 이제 노동자가 크게 세 부류가 있죠. 이렇게 정규직이 있고, 그다음에 하청업체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있고, 거기서 한 번 더 하청으로 일을 하는 파견된 노동자인데 여기서는 주인공은 이제 그 세 번째 노동자이고, 그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용적을 하잖아요. 용적을 하는 분 옆에 서서 그 불씨가 튀는 것들을 어디로 튀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500도 정도 아주 뜨거운 것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순간 사라지지만 혹시라도 뭐 단열재에 튄다거나 했을 때 엄청난 불이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제 지켜보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노동자인 거죠. 근데 이제 그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만 이것도 뭐 김수음 작가의 어떤 소설들처럼 어떤 이야기들이 막 사건을 중심으로 간다기보다는 그 노동 현장에서 가장 불안정한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여성 노동자 그러니까 내일 당장 잘려도 이상하지 않는 어떤 구조 속에 놓여있는 그 노동자들의 하루하루에 대한 감각을 여러 대화들 그리고 상황들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데 그 어떻게 보면 노동소설이고요. 노동소설이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제 노동의 형태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어떤 것인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어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김수음 작가의 책들 중에서는 이게 제일 잘 읽히는 편이다라는 제일 잘 읽힌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백이 많아요. 어떤 장면 예를 들면은 한 장면을 이야기를 하면 그 사수는 한 판석을 색종이 자르듯 잘도 자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왜 이렇게 잘 자르는지 아나? 가위가 잘 들어서요? 아니, 요령이 생겨서요? 아니, 자르기 쉬운 사람이라서. 근데 뭔가 이런 단어들, 이런 대사들이 그냥 편편히 이렇게 편제돼 있는 것처럼 조각조각 나 있기도 한데 이걸 들으면 그냥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대화의 문맥이 어떤 건지. 근데 이게 이해된다는 게 좀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가 느껴져서 그래서 최소한의 언어로만 쓰는데 그 쓰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잘 전달되고 그게 난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떠도는 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러 사람들이 있고 이 얘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사람의 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좀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의도한 건데 이 작품은 그렇진 않고 그런 측면에서 뭐 난해하다거나 어렵지는 소리예요. 김수음 작가 책을 저는 아직 한 권도 못 읽어봤거든요. 요걸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이 책으로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조금 난이도로 이야기를 하자면 애의 운동화라는 작품을 처음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애는 이제 이한열의 애이에요.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해 주셨어. 뭐. 그래서 이한열 운동화를 복원하는 그 복원사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복원할 때 복원사는 되게 심각한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복원한다는 것 자체가 있는 그대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럼 얼마만큼을 복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집단의 공동체 집단 공동체가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억을 하기 위한
보건물을 만들 때 얼마만큼 그 현재의 기억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 뭐 이런 좀 철학적인 문제들을 담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훨씬 네.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YG가 되게 이제 말을 길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혼비님부터. 아, 저 짧게. 네. 아니 혼비님은 길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YG를 말을 네. 짧게 시킬 네, 거니까. 짧게. 네. 아, 제가 오늘 가져온 또 하나의 책은 미스터리 가이드북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되게 좋아도 하고 이 윤영천이라는 이제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지금 왜 한창 책걸상 펀딩한다고 막 독지가들 이제 막 돈을 모으고 약간 그러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저의 과거가 있는데 제가 한창 미스테리 매니아였을 때 미스테리 매니아여서 거의 읽는 책에 1년에 읽는 책의 75%는 이제 추리소설이던 시절에 이제 하우 미스터리라고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됐고 이제 가장 전문가들도 많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헤비 팬들이 많은 이제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길 이제 20년 넘게 운영도 하시고 그리고 이 윤영천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미스터리 팬들 사이에서 약간 제아의 고수 그러니까 고수도 좀 부족하고 교주 같은 교주. 느낌으로 그래서 약간 저한테 윤영천님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랫동안 너무 고마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분이 동시대에 있어줘서 좀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 몇 안 되는 분인데 그러니까 미스터리 한국에서 솔직히 한국이 약간 본격 미스테리가 인기가 있던 시절은 이미 되게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스릴러 중심이 됐고 근데 이제 본격 미스테리를 저 같은 경우는 훨씬 좋아하는 이 팬들 입장에서는 이 본격 미스테리가 점점 인기가 없어져 가고 막 북유럽 스릴러 나오고 막 이랬던 시기가 좀 암흑기거든요. 저희한테는. 이제 그러다 보니 좋은 본격 추리소설들이 출판 그 번역도 잘 돼서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고 약간 그랬던 시기에 윤영천 님이 약간 많은 그런 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획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분 덕분에 들어온 주옥 같은 미스터리들이 있어서도 너무 고마웠고 어쨌든 계속 끊임없이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독서의 100%는 그러니까 한국에 출시되는 미스터리는 본격부터 스릴러까지 다 보시는 분인데 윤영천 픽은 진짜 되게 믿을만한 분이어서 약간 미스터리 매니아 사이에서 윤영천이라는 이름은 되게 큰 이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약간 펀딩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때 이 윤영천님께서 이제 너무 암흑기니까 본격 미스테리 이야기를 좀 이분도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목요일마다 신촌 토지에서 하는 이제 미스테리 북클럽 모임을 이제 만들었는데 제가 살면서 제 성향상 절대 안 할 혹은 절대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제 낯선 사람들이 가는 북클럽을 가는 거였는데 약간 그분이 북클럽을 딱 만들었을 때 와 진짜 윤영천님의 리드 하에서 미스테리를 읽는 모임이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제 되게 열심히 나갔고 이제 코로나와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지금 없어졌는데 제가 한때 누가 장난처럼 로또 같은 게 돼서 돈이 되게 많아지면 뭐 하고 싶냐고 했을 때 윤영천님한테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이분한테 투자를 해서 이분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팔리지 않더라도 이분이 원하시는 미스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는 출판사도 차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독서 모임, 뭐 강의 이런 거 하시는 걸 다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정 들 정도로 그러면 아마 한국에서도 정말 미스테리 시장이 훨씬 다채롭고 재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진심으로 했었던 분이 이제 미스테리 가이드북이라고 약간 처음 미스테리라는 장르를 접하는 사람을 위한 이제 총정리 책을 내셨는데 저도 미스테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류의 가이드북을 많이 읽지만 최고다. 이 책이 최고였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꼭 가지고 나와봤어요. 거기서 말하는 미스터리는 조금 좁은 의미의 미스터리 말하는 거죠? 되게 클래식한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책에서는 다 다뤘어요. 다 크게. 네, 본격부터 뭐 아주 오래된 고전 뭐 존 딕슨 카라든지 뭐 에거서 크리스티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스릴러까지
그 책을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보들이 있잖아요. 미스터리 분야의 그 강한 과학 뭐 이런 겁니까 그러면? 아 그렇죠. 과학 분야에는 강양구의 있다면, 강한 과학이 있고. 네. 근데 이제 YG님과 윤영천님의 다른 점이 있다면 윤영천님 같은 경우 미스터리가 아직 한국에서 뭐 SF는 이미 많이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분투하고 계시는 마이너한 위치에서 YG님은 메이저시죠. 네. 아니 제가 무슨 YG가 메이저예요? 아 왜요? 그 기획사 YG 말고. 아니 글 올리자마자 펀딩도 성공하고 그런 영향력이 있으시잖아요. 주류죠, 뭐. 네. 주류. 주류 술. 제가 술은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당연히 재밌게 읽을 것 같고. 네, 어쩌면 이미 아는 내용을 총정리하는 느낌일 수도 있지만 재밌어요. 네. 그 뭐 하여튼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여튼 미스터리 소설은 되게 네. 구조가 이렇고 뭐 트릭은 어떤 식으로. 어, 그렇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읽느냐 뭐 이런 거예요. 이거 뭐, 그런 얘기도 당연히 왜 소설책을 읽는데 가이드북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읽으면 좋을 만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건가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일단 철학 책도 왜 철학사 책이 있듯이 이것도 약간 시기별로 이제 미스터리를 소개하면서 어디에서 본격 미스터리가 어디서 갈라져 나왔고 그래서 신본격이 왜 등장했고 사회파 뭐 약간 이런 계보 정리도 해주고 고전 미스터리의 특징 이때 고전 미스터리에서 자주 쓰였던 어떤 기법이라든지 어떤 규칙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서브 장르들 또 다루고 있고 그 책을 읽다 보면 미스터리 중에서 나한테 제일 재밌을 만한 게 어느 게겠구나 뭐 이런 걸 조금 짐작할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창작 쪽에서도 미스터리 소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쓸 것인가. 네. 아, 나는 그 부분만 좀 읽어볼까 봐. 미스터리 소설 아니라 일반 글을 쓸 때도 약간 좀 그런 그치,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맞아요. 이런 거 좀 쓰고 싶잖아. 거기 보면 창작자들에게 필요한 도서 레퍼런스들도 쭉 있고 되게 알차요 책이. 네. 어, 미스터리 가이드북. 네. 재밌는 책이네요. 네. 네. 한스 미디어에서 나왔군요. 어. YG는 어떤 책 소개하겠습니까? 아, 저도 그 오늘 약간 이제 문학 쪽 책들을 소개를 하는 것 같아서 세 권 중에서 한 권 소설을 가져왔거든요. 그 사실 작년에 가장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재미있는 소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작년에 재미있는 소설만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책이 왠지 예년에 비해서 적게 나온 책 해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네, 왠지 네.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좀 솔직히 있었어요. 솔직히 힘들었어. 세 권 골라오는 게. 아, 네. 그렇게 막 열심히 이거다라고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빛의 현관이라든가 뭐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라든가 뭐 제후 궤적이라든가 이제 소개 이미 해버렸으니까. 네 그러면. 이런 책들 뭐 저는 재밌게 읽긴 했는데 사실은 딱 그냥 한 해 아 올해 읽은 소설 중에 제일 최고였다 예를 들어서 뭐 피에르 르메트리의 뭐 오르부아르 같은 그런 책이냐 하면은 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고민을 하다가 이게 이제 알 수 없는 약간 미스터리인데 방금 호비님이 미스터리 가이드북을 소개를 했는데 미스터리인데 이제 독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알 수 없는 이유로 뭔가 그 저한테 강한 인상을 줬던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윤성희 작가의 날마다 만우절이라고 하는 책이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윤성희 작가에 대해서 예전에 작품을 읽어봤던 기억이 나긴 하지만은 강한 임팩트를 받았던 적은 없어요. 근데 아, 글 잘 쓰고 그 다음에 소설 잘 쓰시는 작가라는 명성을 알고 있고 이제 예전에 그분의 작품을 읽었을 때도 그냥 좋은 인상은 받았었던 것 같지만 아주 강한 인상을 받지는 못했는데 딱 날마다 만우절이를 아 우연히 그냥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목에도 끌렸고 그리고 윤성희 작가의 작품을 오랜만에 읽어볼까라고 해서 이제 읽었는데 어 읽을 때도 막 그렇게 임팩트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 페이지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 가끔씩 어, 뭔가 요운도 좀 있고 그런 작품들이 있어서 독서는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뭐 읽으면서 아 이건 막 뭐 울었다거나 아
아니면 약간 소름이 끼쳤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 다 읽고 난 다음에 저는 대부분의 소설들은 그냥 다른 사람을 주거나 집에 보관을 잘 하질 않아요 거의. 자 그런데 홈비 작가님 책 옆에 꽂아놨어요. 제가 이제 그 잘 보이는 자리에 약간 이렇게 제목이나 표지만 봐도 약간 기분이 좋아지거나 뭔가 좀 그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는 그런 책들을 딱 꽂아놓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윤성희 작가의 날마다 만우절을 꽂아두고서 가끔씩 이렇게 들춰봐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책이 딱 두 권 있는데 소설 중에서 한 권이 윤성희 작가의 날마다 만우절이고 다른 책이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추천을 해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 소설에 주로 이야기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노년 여성들이에요. 네, 50대, 60대의 노년 여성들이나 혹은 그 노년 여성들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소재가 되어가지고 이제 단편 소설들이 다 전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편이 다 약간 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뭐 대책 없이 낙관적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글들은 되게 약간 서늘하게 약간 사람의 어둠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되게 오래된 관계에서 나타나는 구태의연하지 않음. 사실 오래된 관계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지도 너무 싫지도 뭐 그렇다고 해서 약간의 그런 애증, 뭐 5만 가지 감정이 다 응축되어가지고 그 오래된 관계라는 게 지속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소설 한 편 한 편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리얼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뭔가 우리 삶의 한 단면들을 소설로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을 이분이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오래 기억에 남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단편집이군요. 네, 단편집이에요. 네. 판매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7월에 나온 책인데. 날마다 만우절은 그 올해 동인문학상 작년에 맞아요. 동인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소설가들이 뽑은 올해의 소설에도 네. 아마 선정이 됐을 그랬어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워낙에 그 소설을 썼던 시간이 길고 좋은 소설들을 꾸준히 쓰셨던 작가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한 작품 때문에 더 빛나거나 하기가 어렵잖아요. 늘 네네. 잘하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주목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새로운 작가를 조명하듯이 하지는 않지만 늘 굉장히 신뢰를 받고. 네. 근데 윤성희 작가님이 73년생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따지면은 이제 네. 50 네. 그렇죠. 네. 그런가요? 그쵸? 우리 나이로 50이 되시는 우리나라 거죠. 우리나라 50이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에 주목받는 작가들의 연령대보다는 좀 높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요즘 주목받는 그 여성 작가들보다 윤성희 작가의 작품들이 제 정서에는 더 맞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되게 오랫동안 좋아해왔던 작가예요. 약간 이분이 마이너한 감성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좋아했고 윤성희 작가님이 되게 중요하게 제 인생에서 작용했던 적이 그 아무튼 술에 제가 T집에 처음 가는 게 나오잖아요. 네. T집에 딱 갔는데 마침 T가 윤성희 작가님의 웃는 동안을 읽고 있었는지 그게 이렇게 딱 놓여 있어서 너 이 책을 읽어?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전 윤성희 작가님 너무 좋아해서 웃는 동안을 너무 좋다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는데 주목을 그때만 해도 많이 못 받으시던 시절 아닌가요? 한창 주목받고 10년 있던 때인가요? 그래서 약간 티가 웃는 동안을 딱 읽고 있는 걸 보고 끝났다. 성급하신 편.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김원비와 박태하가 결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마 그 책이 사람이 윤성희 작가. 윤성희 작가님 책이 그러니까 아니라 이제 뭔가 약간의 그런 무장해제가 있었겠죠. 있죠. 무장해제가 네. 있었겠죠. 아마 거기 다 굴러다니는 책이 뭐 이회수 작가님 책이었다거나 그랬으면 나와버렸을 텐데. 이회수 뒷산 거죠 지금. 그렇죠. 뭐 박범신 뭐 이런 책이었으면 박범신도 뒷산 네. 그렇죠. 이회수 박범신 그리고 또 그
그 태아 씨가 못볼이나 만화책 있다면서요. 되게 혐오하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헤어질 뻔했죠. 예, 예. 네, 강도화 작가님. 네. 네. 거기 도라에몽 같은 거 굴러다녔으면 어땠을까? 아, 귀엽죠. 도라에몽 귀엽죠. 캔디 저는. 캔디 이런 거는 어때? 좋죠. 아, 약간 좀 의심은 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아마 단톡방에서는 제가 이, 아, 최근에 윤성희 작가 그 날마다 만우 읽었는데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뭐 JYP 소설집 별로 안 좋아하고 뭐 박평이랑 홍배님도 그때는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좋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들도 이 책을 읽진 않았을 거야. 그냥 그쵸, 윤성이라는 그쵸. 사람은 그냥 좀 약간 아는 사람이니까 관심이 약간 덜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읽었어요. 날마다 만우절. 근데 그 전작들이 더 좋았고 이제 어쨌든 이 작가님도 요새의 어떤 트렌드의 나름 이제 그게 좀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 트렌드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 다르지만 이런. 다르지만 그 이 윤성희 작가님의 전작들에 비교하면 조금 트렌디한. 그 혼비님은 윤성희 작가의 작품들 중에서 제일 최애하는 거는 뭡니까? 어, 저 지금 웃는 그, 사람? 아, 웃는 동안도 진짜 웃는 좋아하는데 장편을 웃는 동안 다음에 쓰신 게 있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그거 제목이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계속 찾고 있었어요. 왜냐면 누가 제 결혼 선물로 윤성희 작가님의 장편 소설을 선물해서. 신혼여행 갈 때 가지고 갔거든요, 그 책을. 윤성희 작가의 장편 소설은 두 편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나 단편집이 많아서 구경꾼들이 장편이었나? 아, 구경꾼들. 아, 구경꾼들은 그 제가 윤성희 작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네. 게 그 구경꾼들 때문이에요. 네네네. 구경꾼들을 저는 되게 좋게 읽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네, 맞아요. 제가 아까 윤성희 작가에 대해서 네.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저는 장편을 많이 읽으니까 네. 구경꾼들을 굉장히 좋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네. 날마다 만우절이 오랜만에 윤성희 작가의 책이 들어와서 제가 읽기 시작했었던 거거든요. 네. 반갑다 되게. 네. 네, 윤성희 작가의 날마다 만우절. 네. 날마다 만우절. 날마다 만우절이면 매일 거짓말해도 되는 거지. 아, 날마다 만우절. 는 진짜 방금 그런 컨셉의 단편 소설이에요. 그 거짓말을 전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저 그 우리말 영화는 제목은 뭐였더라? 그 영어로는 Invention of Lying이고 한국말 제목은 뭐 그곳에선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가 뭐 이런 류의 어떤 그 영화가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어, 그런가요? 그래서 코미디죠. 모두가 속마음을 그대로 다 얘기하는데. 아, 그 짐 캐리 나온 거 말고요? 짐 캐리 나온 거 말고. 하여튼 그게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 날마다 만우절은 진짜로 날마다 만우절처럼 다 거짓말해도 되는 뭐 이런 컨셉인가 봐요. 아, 그런 이제 거짓말이 그 작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키워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다양한 성격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삶의 희로애락을 소설 한 편으로 그냥 쫙 다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평을 해놨던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아 삶이라는 게 이런 거지? 이런 느낌을 소설을 읽으면서 아, 딱 받아요. 관심 가네요. 11편의 단편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JYP도 저는 좋아할 것 같은데. 저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관심 갑니다. 네, 일단 찜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다 한 건가요? 네. 어, 이번 편은 좀 빨리 끝나겠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얼굴이 환해졌네요. 되게 환해졌어, 진짜. 그 저는 이거 우리나라에서 거의 하나도 안 팔리고 망한 것 같은데요. 리사 할리데이라는 작가가 쓴 첫 번째 장편인데 비대칭이라는 책을 갖고 왔어요. 그거 한번 해보자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거론하다가 아, 솔직히 제가 이거가 훌륭한 소설인지 아닌지 약간 애매해. 근데 그 박평님한테 상준 현대문학에서 책이 나왔네요. 네. 그리고 2018년도에 그 영미 문학권에서는 굉장히 그 핫했던 찬사를 많이 받았던 데뷔작 장편 데뷔작으로는 예외적으로 많이 좀 히트를 했던 것 같고 일단 제가 이제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설정이 아주 기발하다. 도대체 이 설정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풀고 나가는지 너무 궁금하다. 이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처음 보는 작가면 이제 혹시나 하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맞아가지고 봤어요. 아 이게 정말 진짜 황당합니다. 보고 싶다. 근데 JYP는 그렇게 재미없다면서 왜 자꾸 버락 오바마 추천 도서를 계속 짚는 거예요? 아 이것도 오바마 추천 도서예요? 오바마 추천 도서예요. 오바마 추천 도서라고 해서 특별히 더 짚진 않아요. 약간 있어 보이려고 계속 오바마 추천 도서 짚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있어빌리티. 그러게. 그 이 책을 고른 제 이유를 얘기하면은 전혀 있어 보이지 않고 거꾸로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뭐지? 이게 이제 설정이 70대 노 작가하고 네. 글을 흠모하는 이제 젊은 여성 나와요. 젊은 여성이 자신을 흠모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난 노 작가는 아니잖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황당하다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그게 할 거예요. 아니라 70대 노 작가와 25살의 젊은 여성, 여성은 작가 지망생이에요. 네. 이 둘이서 연애하는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플롯의 이제 중요한 부분인가 봐요. 네. 요즘에 그런 플롯 함부로 쓰면 함부로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작가는 여성이에요. 네. 젊은 여성이고. 근데 또 두 번째 테마가 뭐냐면 미국 국적의 미국 시민인데 이라크계 부모가 이제 이라크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국의 히스로 공항에서 억류가 돼요. 이라크계 뭔가 뭐 그렇게 생겼겠죠. 약간 네. 이슬람스럽게.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인데 영국 공항에서 억류가 되어가지고는 계속 자기 이유도 모르게 막 안 풀려나지 못하고 고생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결국 절묘하게 겹쳐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 거야. 너무 궁금한 거야. 아니 어떻게 70대와 20대의 작가와 작가 지망생의 로맨스하고 영국 히스로 공항에 억류된 이라크계 미국 청년하고의 이야기는 어디서 만나는 것인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1부에 이제 그 두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잔뜩 나와요. 그리고 이제 2부로 넘어갔어. 2부로 넘어가니까 나머지 또 다른 이야기가 또 한참 나와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1부와 2부는 접점이 없어. 근데 3부로 이제 결국 넘어가죠. 3부에 가면 당연히 이제 두 이야기가 만날 거라고 내가 예상이 되잖아요. 네. 3부는 되게 얇아 또. 너무 궁금한 거야. 이 두 개의 큰 이야기는 3부, 이 얇은 3부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근데 3부는 완전 딴 얘기네 또. 끝까지 다 읽을 때까지도 어디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약간 속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한참 후에 다시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게 연작 아니 무슨 단편집 중편집도 아니고 세 편의 각기 다른 작품인가? 이러면서 하다가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아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진짜? 에이 이건 너무 사기야 이거는? 이거는 새로운 문학적 시도라고 사람들이 평론가들이 평에서 막 상 주고 막 칭찬하고 난리 났던 거야? 이것 때문에? 아 이거 약간 무리한 연결인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근데 두 개의 각각의 작품이 일단 괜찮아. 따로따로 놓고 보면. 그리고 그거를 묶은 방식이 정말 약간 뒤통수 치는 방식이긴 한데 이렇게 엮는다고 뭐 그래 뭐 아주 새로운 방식이긴 하구만. 다 읽을 때까지도 이게 엮여 있다는 거를 못 느낄 정도로 희한하게 엮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YG나 혼비님이나 박병님한테 같이 읽자고 하면은 재밌었다고 할지 뭘 이런 걸 읽으라고 했냐라고 할지 걱정도 되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때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이거 언제 같이 방송해요? 작년에, 너무 작년에 읽은 그렇죠. 책 중에 괜찮은 거를 골라오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괜찮은 책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이 차라리 이거 좀 특이하고 참신했다.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려고요. 아무도 그 검색해도 별로 읽은 사람도 없어 이거는. 완전 너무, 망했어 한국에서는. 너무 궁금하다 이 책. 네. 네. 비대칭이라는 비대칭.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 책이 또 다른 식으로도 약간 화제가 되었었나 보더라고요.
그 이 책에 등장하는 그 70대 노작가 굉장히 네. 유명한 그게 필립 로스. 아. 그 약간 자전적인 네. 이야기라고.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아.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 작가가 유명한 미국의 문학 에이전트에서 네.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굉장히 호기심을 느끼고 소설을 읽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대목 때문에 필립 로스를 좋아하는 분들은 약간 불쾌감을 느끼기도 아, 하고 그렇구나. 그런 약간 네. 그 작품 외적인 네. 그런 걸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라고 저는 그렇구나.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크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미국에서 특히 페미니즘적 시각 들로 필립 로스는 굉장히 재평가돼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고 비판이 많은 작가인데 이제 그 시각도 이제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궁금하네요 이 책. 그래서 저 지금 얼른 찾아봤는데 어떤 네. 분이 올려놨어요. 어서 빨리 늙은 남자 작가 부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 네. 그게 그 부분. 네네 네. 네. 이해가 가요. 네. 그 부분만 놓고 보면은. 늙은 남자 독자들의 어떤 로망스를 채워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쓴 건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역설적으로 이 작가가 젊은 여성이기 네. 때문에 젊다기보다는 그냥 제 또래 76년생 아주 젊지는 그 76년생 그렇죠. 네. 아주 젊진 않군요. 네. 네. 그러니까 하버드대에서 공부를 하고 이 문학 에이전시에서 네. 에이전트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은 유명 작가들을 상대를 했는데 네. 그 실제로 이 저자가 담당했던 네. 작가 중에 한 명이 필립 로스였던 것 같아요. 그 거꾸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권력 관계의 불균형 같은 거를 그리고 싶은 또 다른 그리는 또 다른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게 2018년도에 타임 올해의 책, 뉴욕 타임스 올해의 책, 뉴요커 올해의 책, 퍼블리셔스 위클리 올해의 책. 기타 등등 오프라 매거진 올해의 책, 엘르 올해의 책, NPR 올해의 책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아 근데 저는 약간 이거 이런 거 있다 뭐냐면은 이게 그 엄청나게 유명한 영미권 에이전시에서 에이전트로 오랫동안 일했잖아요. 여기 뉴요커, 퍼블리셔스 위클리, 커커스 리뷰 뭐 이런 데 있는 문학 담당 기자들과 다 이너서클 인조 사실. 네. 그리고 이라크계 미국인 이런 또 설정이 또 미국에서는 좀 이렇게 상반되려면 네. 또 필요하니까. 어쨌든 아주 특이한, 네. 아주 희한한 분위기의 책 뭐 네. 관심 있으시면. 네. 집에 가는 길에 사서 봐야겠어요. 이거 이 책. 네. 네. 그러니까 그 약간 말하자면 박평님 같이 오랫동안 한국 문학계에서 일을 하신 분이 책을 썼는데 이제 기문을 모티브로 뭐 약간 이렇게 쓰는 건 거잖아요. 그쵸? 아 지금 연상시키는 실제 기문 선생님의 인생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예를 든 거죠. 그냥. 아, 약간 요새 기문 한국의 기문. 미국의 필립 로스가 비슷한 비판을 받고 옛날에 굉장히 대작가라고 아, 했지만 굳이 그냥 뉴트럴하게 예를 든 거냐고 물어봤는데 평행하게 네. 전혀 뉴트럴하진 않았다. 예라는 게 그렇게 중립적일 수 없죠. 김훈 디스. 네, 네. 김훈도 디스. 아,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디스했지? 네. 네. 그 신년에 약간 또 모토를 삼으셨나 봐요. 할 말은 하고 살겠다. 아니 이미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문학 팟캐스트 이렇게 실명 비판. 네, 실명 비판. 아, 네. 박평이 못한 말 내가 다 해주겠다. 뭐 이런 거. 자 이번 시간에 또 펀딩 성공 기념 특집 방송 네, 1, 2, 3, 4, 5탄 오늘. 네. 네, 네 사람의 크루들이 뽑은 네, 2021년 좋았던 책들 네, 네. 소개해봤습니다. 그 펀딩 하신 분들 또 책걸상 시즌 4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분들 기분 좋으시라고 네, 네 우리들이 막 힘들지만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